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제 요즘 그냥 못 얻어 맞는 바람에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어제에도 못하고 오늘 했는데요. 자,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뭐 엄청났죠? 자, 시장은 그동안은 계속 좋지 않아가지고요. 보시다시피 주가지수가 지금 오르다가 또 이틀 조정받고 오늘 좀 올라가긴 했지만 아침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아직도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폭발을 해야 되는데 지수가 올라가질 못하고 거래량도 역시 좋지 못하고 이래서 아직 시원하게 좀 산타랠리에 올지는 아직 그죠. 너무 좀 아쉽다. 물론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또 윈도 드레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지수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거래일이라고 해봐야 얼마 남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죠? 실제 거래일이 30일 날 폐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종목들은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면서 그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뭐 그야말로 장을 만들었죠. 반도체 장. 자, 그럼 반도체가 안 된다고 전부 다 그죠? 저는 뭐 삼성전자를 뭐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추세 전환을 이미 갔다. 그래서 간다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그죠? 반도체가 끝났다고. 예. 그죠? 반도체 장 끝났다고 또 넘어가려고 그러죠. 자, 추세는 이미 뭐 전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여기 이만큼 올라오는 건 10월 13일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죠. 10월 13일 동안 올라가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자, 35%가 날아갔는데요. 삼성전자는 뭐 그 정도는 되지도 않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하나마이크로는 어떻게 됐나요? 10월 13일이면 어디예요? 여긴가요? 여기서 얘는 뭐 적어도 뭐든 32%. 그 다음에 월덱스, 그죠? 13일인가요? 12일, 13일 여기잖아요. 몇 프로 나갔나요? 42%. 유진테크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13일, 그죠? 뭐 얼마 나갔나요? 30%. 다 삼성전자보다 많이 수익 났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목매 있으면 더 큰 수익을 못 난다.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이끌면서 무료 추천주로 했던 동진세미켐 상상 초월이죠. 동진세미켐이 여러분이 18포인트 나가면서 그죠? 멋있게 나갔습니다. 자, 10월 13일이 여기인데요. 그죠? 23%. 자, 어쨌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이 우리는 유료방 유료원들은 여기서 추천해서 나간 건데요. 지금 수익이 얼마 났냐? 그죠? 이때 추천해서 무료 방송에서는 아마 49.91%. 무료 방송에는 여기서 그랬나요? 자, 무료 방송도 23% 났네요. 자, 이런 것들을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가냐가 중요한 거고요. 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동진세미켐을 추천했을까?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이거 여기 결국은 동진세미켐은 EUV용 극자외선 그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다고 그래서 역시 오늘 상당히 어제 이어서 오늘 어제는 갭상승 그죠? 어제는 갭상승을 나갔고요. 오늘 또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한번 샀고요. 또 여기서도 한번 샀고요. 또 여기서도 한번 샀습니다. 이날 사면서 이틀 동안 또 강하게 올라가서 수익이 커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식을 이렇게 갖고 가야 수익이 크게 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저는 피라미딩을 통해서 우리 유련들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는데요. 공부를 안 하고서 자꾸만 그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피라미딩 전략을 한번 보시죠.
이분이 이제 제 여기서 보면 안 되겠구나. 그 X1에 가면 그 수익 인증 뽐내기가 있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추천한 좋은 종목 중 골라서 올라갈 때 추매추매하다 보면 점점 수익금이 커집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초반에만 추매하고 중반부터는 추매를 잘 못해서 수익률이 크지만 수익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난 상태고 LX세미코는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중간에 추매추매하면서 수익금이 커진 상태입니다. 첫 사진은 수익 난 것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복귀 차트에서 매수 타이밍, 추매 타이밍이 나온 사진입니다. 전문가님 항상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403.92%인데요. 6,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작지만 여기 수익률은 403%, 수익률은 작죠. LX세미코는 491주인데 7,800만 원을 벌었죠. 자, 그러면 이게 추매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또 매수하고 또 떨어졌을 때 매도가 아니라 일부 매도했죠. 매수하고 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매수해서 또 끌고 가고 이게 LX세미코입니다. 한번100% 수익 내고 또산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끊임없이 가서 큰 수익을 냈다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배우기도 전에 방상 당장 수익이 빨리빨리 안 나면 급한 마음에 그죠 환불하고 나가더라고요. 아유, 뭐, 돈도 못 벌어주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 멋진 수익으로 커진다는 것이 지금 똑같죠? 여기도. 예, 추매, 매수 들어갔습니다. 1차. 그 다음에 2차. 또 3차.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 산 액수를 너무 빨리 사게 되면, 그죠? 만약에 욕심이 나서 여기서 만약에 뭐, 1,000만 원 샀다. 아니면 100만 원 샀다. 그럼 여기서 200만 원 산다. 이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100만 원 샀다 그러면 50만 원 사고 또 50만 원 산다 그러면 단가가 덜 올라와서 이 조정을 들어갈 때 참아낼 수 있지만 여기 500만 원 샀습니다. 그럼 여기서 1,000만 원 사고 여기 3,000만 원 샀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손실이 커져서 여러분이 조정 들어갈 때못 견디고 손절하게 돼요. 이걸 잘 모르고 제대로 배워야 되죠.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저렇게 수익을 크게 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맨 뭐죠? 그냥 찔끔 담아가지고 내가 조금 담은 종목은 뭐 돈이 안 된다는 둥 많이 담은 종목은 떨어진다는 둥 그걸 제대로 배워야 돼요. 가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돈 커지는 걸 보면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큰 경험을 할수 있는 건데요. 자, 어떻게 피라미딩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배우면 저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워야만 큰 수익이 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산타랠리가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연일 지금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이제 그동안에 잘 갔던 뭐 반도체는 뭐 잘하고 있어요. 디램 익스체인지는 뭐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그죠? 20일째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얘기할 게안 되니까. 근데도 반도체가 뭐 끝났다고 그러는 바람에 반도체를 다 팔아버린 사람들은 이제 또 수익을 얻지 못하죠.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주도주를 갖다가 버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되죠? 수익이 커질 수가 없죠. 자, 신고가로 나가고 있잖아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반도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도주는 버리고 뭐만 갖고 있다? 그죠? 바닥에 있는 종목은 들고 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전지는 전부 다 조정이 들어갔죠.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죠. 미국의 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내 배터리 업체는 당연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이라는 것은 미국 배터리 업체가 역시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주듯이 미국도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의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통과할지는 저도 모르고 그러면서 역시 주가도 역시 하방 압력 작용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도 역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끝났으니까 이제 다 잘라야 됩니까? 차익 실현하고 여러분 수익 많이 난 것은 그저 일부는 차익 실현할 수 있지만 주식은 갖고 가야 돼요. 시장의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종목의 위험이 위험한 거지 시장이 안 간다고 종목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종목을 잘 아까 이 계좌에서 봤듯이 종목의 위험이 아니라 시장의 위험이다. 자, 그러면 LX 세미콘 한번 보자. 얼마나 갔는지. 자, 더 반도체입니다. OLED 반도체 구동칩을 만들지 봐보세요. 얼마나 나갔나. 잘 나가죠. 그럼 10월 13일이 어제죠?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 갔나? 반도체가 안 간다고요? 반도체 가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지금 얼마예요? 56%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제가 추천해서 추가 사고 가면서 매수 들어가고 그죠? 또 매수 들어가고 또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니까 오 수익이 정말 장난 아니게 커졌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커져야 되는데 자꾸 피라미딩은 할 줄 모르고 어떤 걸 한다? 물타기를 해가지고 본전을 찾으면 잘라버리니까 여러분의 수익이 안 커지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자, 종목을 그 다음 공부를 하라고 뭐 공부도 하기도 하나 전에 그죠? 아, 안 올라간다고 더 그죠? 다 해약하고 나가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 언제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낼까요? 맨날 트레이더만 하다가 돈 깨지죠. 실제로 그래서 개인들이 얼마나 돈을 잃었는지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개인들이 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돈을 못 벌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 있나요? 참 안타깝죠.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디다가 지금 나와 있나 자료가 이게 아까 나와 있었는데요.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익률이 이게 안 나와 있나? 좀 안타까운 게 전체적인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나가 그러는 바람에 큰 수익이 못 나는 거예요. 이건 뭐 한화증권에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이미 그저 단타를 하는 사람의 수익률은 중장기 투자한 수익률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아직도 거기에 연연해서 거의 다 단타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수익을 내보지를 못하죠. 실제로 이거 증명하잖아요. 제가 유리원이 수익 인증으로다가 보여줬잖아요. 이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이렇게 수익이 커지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이 진짜 수익이 이렇게 커져서 6,400만 원, 두 종목이 7,800만 원. 이 돈이 얼마입니까? 벌써 1억 3천, 1억 4,2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이 공부 안 하고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죠? 그 공부를 갖다가 이분은 지금 그럼 얼마냐? 지금 2년째입니다. 2년째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저렇게 수익을 크게 내는 겁니다. 그죠? 공부 안 하고 그냥 수익을 항상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만이 그죠? 사는 자리를 알고 어떻게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죠? 종목만 뭐 그냥 무대보로다가 그죠? 뭐 30종목, 40종목 또는 뭐 100종목을 들고 간다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피라미딩을 어떻게 해야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을 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물타기는 여러분 절대로 해서 개인 투자자 다섯 가지라고 그랬죠. 개인 투자자가 잘못해서 손실을 잃은 돈을 잃어버리는 방법 첫째가 뭐죠? 몰빵. 그렇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신용.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물타기.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대요? 손절. 다섯 번째가 뭐다? 예. 부실기업 매수. 부실기업을 매수 잘하거든요. 급등 나가니까. 근데 부실기업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 깡통 날 일도 없고요.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하는 방법인데 그 크게 하는 방법은 안 배우고 그러지 급등 나가는 거에 연연하다 보니까 결국 손절하다가 돈 다 날리고요. 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된 교육을 가져가야 여러분이 이렇게 큰 수익을 내면서 수익이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투자를 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래서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워서 진짜로 주식이 평생 직업으로서 가져가도 괜찮다. 물론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절대 전업 투자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직장 다니시고요. 돈을 버는 돈 갖고 끊임없이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돈이 점점 커져서 노후 보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고 그러죠? 주식은 파는 게 아니야.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야. 그래야 좋은 수익이 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투자로 노후 보장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뭐 끊임없이 주장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자 그럼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주식을 사서 1년이고 2년이고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몇 명이나 되는 거냐. 예? 사실 제가 이렇게 투자자들 같이 얘기해 보면 그 장기로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최소한도 1년에서 2년, 3년까지 들고 가겠다는 사람들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요. 몇 개월도 못 참습니다. 아니 2, 3일도 못 참아서 떨어지면 일주일 가다가 떨어지면 대번에 팔아요. 자 과거에 이제 우리 후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동진세미캠이 38,000원에 샀습니다. 38,000원에 샀는데 그죠? 무료방송에 샀던 뭐 그죠? 추천주로 샀던 사가지고 떨어지니까 어떻게요? 손절해버린다고요. 손절하는 게 아니어서 또 사야 되거든요. 좋은 종목을. 근데 이게 이렇게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더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니 여기서 100만원 샀습니다. 그럼 여기 50만원 더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수익은 더 커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손절을 해버린다고요.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15% 손실 났습니다. 마이너스 15%면 손절 무조건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15% 났어요. 실제로요. 그럼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한 사람만 망한 거고 손절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수익을 또 가져왔죠. 이런 거, 예,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야? 최근에 또 그랬습니다. 하나 모티리얼도 똑같았습니다. 하나 모티리얼을, 예, 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샀다가, 그죠? 떨어지니까, 어떻게요? 손절. 지나와서 보니까 수익이 더 커졌죠. 수두룩이 그럽니다. 손절이 정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자꾸만 몰래, 유료원도 몰래 손절합니다. 전문가가 안 보니까, 그죠? 샀다가, 추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손절. 또 나가면서 더 사요? 그러면 안 삽니다. 그죠? 벌써 손절했으니까 손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나요? 안 커지죠. 손절해서 없는데요. 그냥 한꺼번에 몰빵할 생각.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지켜라. 다섯 가지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잖아요. 첫 번째 몰빵하지 마라. 신용 걸지 마라. 손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물타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실 종목 사지 마라. 이것만 여러분이 지켜도 돈이 되는데 돈이 되는 방법을 전부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계좌는 늘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떨어지면 그냥 아 빨리 오늘 단타를 해서 뭘 먹기를 바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계좌는 절대로 커지기 어렵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계좌는 늘
그저 답답한 일만 벌리는 거죠. 자,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역이 반도체, 그저 시장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데 여러분은 없잖아요. 반도체가 없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들고 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현대차의 자신감은 전기차를 어떻게 2026년에 예? 2026년에 얼마를 만든다 전기차를? 저희 판매 목표가 100만 대에서 이제 170만 대로 어떻게요? 예, 늘려 잡았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요? 프리미엄 브랜드도 이제 제네시스로다가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22만 대로 늘려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배터리 수혜가 없는 건가요?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거기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는 역시 지금도 부족해서,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차량을 살라고 지금 몇 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기아에서 나오지도 않고 현대에서도 지금 이렇게 차량용 부족 현상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 어려운 반면에 일단 그 누구죠? 예,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의 세 가지를 지금 개발했죠. 아, 다섯 가지군요, 벌써. 그래서 하나는 고급형 전력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그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반도체가 두 종류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 종목, 그 차량용 반도체에서 다섯 가지를 이번에 생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현대차에도 또 고급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자동차는 점점 좋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자, 거기에 따른 점점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 우리는 그렇게 해서 종목을 들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계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잘라가지고 커지게 한다는 거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하다가 망하는 사람을 저는 뭐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진짜 바람직한 방법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일은 무료 방송 준비하면서 모레 목요일 날또 오전 방송에 유튜브 회원하고 같이 또 공부를 하면서 진정한 가치 투자가 뭔지 가치 투자에 대한 올바른 또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 투자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멋진 동진세미캠이 좋은 호재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더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강력 보유를 권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들으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